안녕하세요. 코밋의 헬렌입니다. 코밋 뉴스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뉴스에서 시바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50%의 유통량은 기부 형식으로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에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서는 비탈릭 부테린이 2주 1빌리언 달러를 인도 크립토 코보이드 릴리프 펀드에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수요일에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에서 큰 움직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유니스왑의 시바 유동성 풀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유동성을 제거했으며 수많은 토큰들의 소환 및 토큰 전송으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가스 수수료가 폭증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는군요. 두 번째 뉴스, 그동안 코비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헤지펀드의 전설 스탠리 드럭켓밀러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다는 뉴스입니다. CNBC의 스콧박스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 US달러를 초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는데요. 또한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빼앗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14년이 되었으며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고 분명하게 공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 마지막에 덧붙인 말도 인상적이네요. 유럽은 엉망인 상황이고 누가 중국을 믿겠는가. 아마 US달러가 다른 통화로는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일론 머스크의 반덕스러운 트윗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심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뉴스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남긴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크립토 커런시는 어디일까요? 약 4만 5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더 크립토 포엣이라는 인플루언서는 테슬라가 이더리움과 리플을 채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이외에도 스텔라, 알고랜드, 도지코인 등이 테슬라가 선택할 결제 수단의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코인이 다음 테슬라 결제 수단이 될까요? 오늘 코빗뉴스 2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